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대회 폐막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 선수단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사상 처음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유대회 폐배식이 열리는 주경기장과 지역 주변 도로의 일반 차량 진입이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 실체도 없는 야권신당에 15%포인트 정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전당의 콘텐츠를 유통할 아시아 문화채널 방송국 설립을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사상 처음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력에서도 당초 목표를 훌쩍 뛰어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개막 다음 날부터 곧바로 시작된 한국 선수단의 금메달 사냥. 대회 초반 메달 경쟁을 이끈 것은 전통 강세 종목인 유도였습니다. 거두면서 자 결승에 진출했는데 자 여기서 사격과 양궁이 가세한 나흘째 메달 순위에서 1위로 올라선 이후 대회 기간 내내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리듬 체조의 소년제는 3관왕에 오르며 최고 스타로 우뚝 섰습니다. 전날 개인 종합 금메달에 이어 개별 종목 후프와 볼에서도 금메달 2개를 추가하며 대회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광주에서 이제 금메달을 하나, 3개나 이제 목에 걸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다들 조금 아쉬워하셔서. 종목별로는 유도와 양궁에서 가장 많은 8개의 금메달이 나왔고 6개의 금메달을 일군 사격과 배드민턴도 효자 종목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홈 그라운드인 만큼 우리 선수들이 평소 닦은 기량 이상의 실력을 발휘해 준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선수단이 유니버시아드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은 지난 2007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에 이어 두 번째로 하계 유대회에서는 처음입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유니버시아드 개최로 광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미지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트위터와 블로그 등 SNS를 분석한 결과 광주 관련 게시물이 하루 평균 3만 4천여 건으로 지난 6월 3,300여 건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10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즐겁다, 고맙다 등 긍정적 단어가 언급된 경우가 94%를 차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유대회 폐회식이 열리는 주경기장과 지역 주변 도로에 일반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광주시는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며 주경기장 주변 화정 남초등학교와 월광교회 등 14곳에 임시 주차장을 운영합니다. 주 경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 25대가 광주 송정역과 광천터미널, 시청 등에서 운행될 예정이며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경우 입장권을 제시하면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한데요. 장흥의 가시거리가 60m, 강진 110, 순천 120m로 시야가 무척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안개만 아니라면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어제는 광주가 26.1도에 머물었지만 오늘은 3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자외선도 붉은색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태풍 차놈은 소멸했지만 더 강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요. 제11호 태풍 낭카입니다. 중형급의 강한 태풍으로서 일본을 관통한 뒤 금요일쯤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영향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유대회 선수촌에 들어온 뒤 갑자기 사라졌던 아프리카 부룬디 선수들은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키스탄 선수 한 명도 출국을 앞두고 사라져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저녁 택시를 타고 선수촌을 무단 이탈했던 부룬디 선수 두 명의 소재가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태권도와 육상 경기에도 불참한 채 서울 출입국 사무소를 찾아가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정부 시위와 쿠데타 등으로
부룬디의 정치 상황이 불안하다는 이유를 들어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들은 유대회에 참가할 목적이 아니라 난민지위를 얻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심사를 거쳐 난민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신청을 되풀이해가며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출국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선수 한 명도 갑자기 사라져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선수가 1,000만 원가량의 공금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해당 선수단 측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열 이틀간 광주를 뜨겁게 달군 유대회 경기가 오늘 수구 결승전을 끝으로 모두 마감됩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전합니다. 광주 유대회가 12일 동안 펼쳐진 뜨거운 축제에 막을 내립니다. 이 폐막 전날인 어제까지도 우리 선수단은 메달을 추가했습니다. 태권도에서 남자 겨루기 단체전 그리고 리듬체조 손현재 선수가 금메달을 가져왔습니다. 이 구기 종목에서도 값진 은메달이 나왔는데요. 남자 축구 대표팀과 여자 핸드볼팀이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오늘은 수구 결승전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유대회 마지막 금메달을 놓고 펼치는 이탈리아와 헝가리의 열전을 끝으로 모든 경기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저녁 7시부터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폐회식이 시작됩니다. 폐회식은 창조와 미래의 빛, 세상과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각국 선수단과 광주 시민들이 한데 모여 함께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의 유대회 소식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실체도 없는 야권신당에 15%포인트 정도 뒤지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분당설 등 당내 갈등이 더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공천권을 보장받으려는 비주류 측의 의도적인 조사 결과가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이 지난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남 유권자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9.5%, 야권 성향에 새로운 정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4.2%였습니다. 분당론이나 신당 창당설만 나왔지 아직까지 실체도 없는 야권 신당에 새정치민주연합이 14.7%포인트 뒤진다는 결과, 황주홍 전남도당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친노와 비노로 갈려 분란을 겪고 있는 계파 갈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근거도 없는, 턱도 없는 이 적대 정치, 예. 운동권 좌파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지 뭐. 더욱이 최근 전북도당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상태. 신당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도 있어 안 그래도 계파 갈등과 분당론 등으로 어수선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비주류 입장에서는 이런 조사를 실시하는 게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의 공천권을 보장해달라는 수단으로 사용을 할 거고. 이번 여론조사는 모노리서치에 의뢰 유선전화 ARS를 통해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6.50%,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9%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가 표준연비제 도입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실비 지원하고 있는 연료비를 오는 2017년부터 표준연비제로 바꾸고 임원 인건비도 1,000만 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성과 이윤 비율을 현행 10%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해 업체 간의 원가 절감과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30억 원의 운송 원가 절감 효과와 함께 시민 서비스와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시가 총인 슬러지 처리 방법을 변경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김보현 의원은 광주시가 의회도 모르게 별도의 배관 공사를 해 총인 시설과 하수처리장 슬러지를 병합 처리하도록 이미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광주시의 자체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감사원과 같은 외부 기관의 감사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미쓰비시 중공업이 상고했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5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서울과 부산고법에서도 배상 판결을 받은 뒤 상고와 파기환송심, 재상고를 거듭하며 고령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화전당에서 만든 콘텐츠를 아시아 전역으로 내보내는 이 문화채널 방송국을 5.18 사적지인 전일빌딩에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실성 그리고 수익성에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의 핵심이 될 창제작센터의 기능은 바로 콘텐츠 생산. 문제는 만들어진 콘텐츠를 어떻게 외부에 보여주고 홍보할지인데 정부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최근 아시아권 전역에 방송이 가능한 문화 전문 채널 방송국을 전일 빌딩에 세우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일반인들이 광주에 오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송으로 아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내가 관심 있는 것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광주로 방문하게 되는 그런 4년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애물단지가 된 전일 빌딩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함께 풀겠다는 전략입니다. 문제는 문화 채널의 약점인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입니다. 문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비 290억 원을 포함해 약 49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전폭적 지원 없이는 성사 여부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또 한 해 운영비로 50억 원 이상이 투입될 텐데 창제작센터 콘텐츠를 송출하는 것만으로는 채널의 수익성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전당 개관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 인터넷 방송 수준을 검토하던 정부가 문화채널이라는 큰 투자를 할지 전당을 알릴 콘텐츠 홍보 방안이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나주에서 마한의 역사를 조명하는 문화축제가 추진됩니다. 나주시는 나주 반남 고분군과 국립 나주박물관을 연계한 가칭 마한 역사문화축제를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오는 10월 말쯤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축제는 전시와 공연,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나주시는 관람객들의 반응에 따라 축제 규모를 늘릴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올해 하반기 광주와 전남 지역에 5천억 원 규모의 토지와 주택을 공급합니다. 공급 예정 토지는 광주 효천 1지구 공동주택지와 여수 엑스포지구 상업용지 등 50필지고 주택은 광주 지산동 임대아파트 분양 물량과 목포 대성지구 판매시설 등입니다. LH는 올 상반기에도 부동산 경기 호조에 힘입어 혁신도시 산하 클러스터 용지 등 3,400억 원어치의 토지와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전남 지역 곳곳에서 낙과와 하우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태풍 소식도 이어져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종이에 쌓인 배들이 과수원 바닥에 가득합니다. 지난 주말 불어닥친 강한 비바람 때문에 낙과 피해를 입은 것들입니다. 지금쯤 배가 한창 자랄 시기지만 나무에 달려있는 것보다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농장을 포함해 전남 동부 지역에서 배 낙과 피해를 본 곳은 150여 농가의 110헥타르, 축구장 150개와 맞먹는 면적입니다. 농장에 방풍막까지 설치했지만 피해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백각은 하락하고 있는데 생산비는 올라가고 그리고 한 번씩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농민들한테는 큰 타격이죠. 길이가 100m나 되는 비닐하우스도 뼈대가 엿가락처럼 휘어 논에 박혔습니다. 이렇게 하우스 전체가 파손된 곳은 8곳, 비닐이 찢어진 곳도 100곳이나 됩니다. 좀 심란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고 제가 마음을 정리를 하고 이걸 다시 시작을 해야 할지. 때이른 태풍 피해에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형급 태풍 낭카가 오는 17일부터 또다시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더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률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바로잡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는 참사의 원인 규명 등에 대한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무처 조직 편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세월호 특별법이 대표적인 허수아비 법률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진도 팽목항 주민들이 세월호 추모 리본과 분향소, 실종자 가족 수소 등을 철거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 33명은 진정서를 통해 관광객들이 팽목항 주변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아 영업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업인만 보상하고 소상공인 보상 대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진도군의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